도산 안창호 기념관이 있는 도산 근린공원에 왔습니다. 1973년 마무리 공동묘지에 있던 도산 선생의 묘소를 이곳으로 입장하는 동시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부인 예련 여사 유해를 옮겨와서 이렇게 공원을 만들었군요. 들어가 봅니다. 도산공원, 도산기념관. 있었어? 도산공원입니다. 도산 안창호 기념관부터 갈까요? 안창호 기념관. 도산 해상의 임시정부 활동 사진입니다. 네, 들어갑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형상입니다. 이쪽 전시실. 도산 안창호 선생 1878년부터 1938년 출생과 성장, 1차 도미, 신민회 조직과 활동, 독립운동 기지 개척, 2차 도미, 대한인 국민회 흥사단 창립과 활동. 흥사단 많이 들어봤는데, 임시정부 활동. 와, 이렇게 독립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군요. 오엑스키즈? 예. 모르겠다. 아, 틀렸네. 아니지. 아, 조금만 더 관심을. 위로 게임. 어려운 걸로 해야지. 짚는 거군요. 3차 도미 1925년 흥사단 활동을 했고, 독립당 운동 1927년, 아 1932년 옥고를 시작했네요. 그리고 서거하게 되었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처음으로 만든 공예품 도장. 이것도 도장이고요. 애기예타 유목기입니다. 창호수첩. 지갑. 마지막 가족사진이군요. 미싱. 활동 그 자료가 나와 있고요. 도산의 말씀 이런 비석이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 묘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묘역입니다. 아, 가족 사진. 감사합니다. 오, 장녀. 네, 묘역. 이제 지나고 동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동상입니다. 이런 석등도 있네요. 도산 근린공원 운동하기에도 되게 좋네요. 도산 선생의 이 정신을 이렇게 한번 되새겨보며 도산공원, 도산 안창호 기념관을 나섭니다. 감사합니다.